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림가학고등학교를 2019년도에 졸업하고 현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백두산 호랑이 보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교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숲에서 호랑이 사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랑이들의 건강 및 사육관리, 시설물 안전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 분석하였고 업무 방향성 파악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저의 성격 장단점을 비교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 분석 및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호랑이 관련 학술 자료와 동물시설 경력 등을 통해 맹수에 대한 조사 등 열심히 준비하여 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호랑이 숲에서 근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산림가학고등학교에서 미래산림 인재를 배출하는 목표에 비추어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나무, 숲 등 식물자원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 같은 산림동물 또한 산림생물자원으로서 관리 및 보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 산림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사육 업무를 해오면서 일반 관람객과는 다른 관점, 조금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에 맞춰 관찰 능력을 강화하여 동물 위주의 세심한 관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향후 목표는 호랑이 사육 업무를 지속적으로 교육, 학습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기량을 열심히 갈고 닦아 향후 백두산 호랑이 사육 및 관리에 대한 한 명의 어엿한 사육사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능력,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명확하고 냉정한 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맞추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엿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